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볼이 통통한 아이의 볼을 꼬집고 싶다거나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 깨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것,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한다는데요. 신경학자들에 따르면 귀여움을 느낄 때 공격성이 발현되는 건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도록 평형을 유지하려는 뇌의 진화된 활동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ake America great again. Hello, Korea. I'm Trump.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안녕하세요. 나는 트럼프입니다. It is fake news that cute 공격성. 귀여운 공격성이 있다는 건 가짜 뉴스입니다. My wife looks at me. Ow, put your hands up. 아내가 나를 보면서 아우 하고 손이 올라가는 건. Because I'm so many cute. No. 내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My wife sometimes I'm 꿈꿨도. Ghost 꿈꿨도. 아내가 가끔 아잉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When her ego is too much. 과한 애교를 부렸을 때. I really wanted to 꼬우까닥 my wife forever. 나는 진심으로 아내를 영원히 기절시키고 싶었습니다. But even if you see that saying bold dog come here. 하지만 그걸 보고도 볼을 꼬집으며. And you don't say, what does your father do?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가 아니라. When you say, special 칭찬이야. 특급 칭찬이야. 라고 한다면. You're fired. 당신은 해고야.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40, 50대 이상의 소비자의 악기 구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럼 세트와 드럼스틱, 일렉트릭 기타, 디지털 피아노의 판매도 늘었고요. 이동식 앰프와 더불어 음향 기기에 투자하는 4, 50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 김성태입니다. 이 사실상 저도 한때 기타의 신 지미 핸드릭스를 꿈꾸며 이 기타를 샀어. 기타줄을 몇 번 튕겨보았지만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사실상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기타가 너무 무거워서 기타 가방만 메고 다녔는데도 여자 후배들이 살상 선배 기타도 쳐요 관심을 가져줬지만은 이 공갈인 것을 알고 그 뒤로는 이 살상 기타 등등으로 취급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살상 케니지를 꿈꾸며 이 색소폰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숨을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를 네 도통 몰랐어. 숨 참다 살상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올 뻔한 후로는 색소폰은 꼴도 보기 싫어졌고 마지막으로 살사 이름아가 되어보겠다고 피아노도 막 띵동띵동 두들겨 보았지만은 현실은 살상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혹은 젓가락 행진곡 살상 피아노도 결국은 땡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송새벽인데요. 악기 배우는 거 예, 좋죠 참. 저는 그 소시적에 드럼을 막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회사에 첫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너 뭘 잘해? 물어보시길래 냉큼 드럼 잘 쳐요 이랬더니 어쩐지 나는 키보드 두들길 때도 리듬감이 살아있다고 막 칭찬을 해주길래 좋아라 했어요. 근데 회식 때였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좀 하더라고. 과장님이요. 송새벽씨 난 노래를 부를 테니까 새벽씨는 젓가락으로 박자 맞춰서 상 좀 두드려줘요. 이러셔가지고 부장님이랑 졸지에 한석봉과 어머니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김대리님이 저한테요. 송새벽씨 드럼 쳤다고 했지? 어, 나 속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내 등 좀 세게 두드려봐. 스틱으로 확 그냥 이래갖고 저 8비트 펑크 리듬으로다가 내가 두들겨 들었어요. 얼마 전에 과장님이 저를 불러갖고 아오 야 나 김수민인데요. 아우 송새벽 씨, 네가 그렇게 뭐든 잘 두드리고 자빠진다며요. 내가 어깨가 뻐근해서 그러니까는 어깨 한번 좀 잘 좀 두드려봐요. 졸지에 안마까지 하고 드럼 잘 친다는 얘기를 아무래도 좀 괜히 한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콜로라도주 북부에 있는 세브란스라는 마을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이 마을에선 눈싸움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 마을에 사는 올해 9살 데인 베스트라는 꼬마가 이 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데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서명을 받아 눈싸움 금지법 폐기안을 시의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시의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데이니 제출한 눈싸움 금지법 폐기안을 통과시켰고요.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데이는 이후 동생과 함께 합법적인 첫 눈덩이를 던지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드려요. 나 성동일이요. 아따, 그러면 저 제브란증가 하는 이 마을에서는 거지기 그 영화 러브스토리 있잖아.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사랑이란 시방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지라. 요렇게 끈적한 멘트도 해불면서 눈 오면은 저 남녀가 눈밭 위로 마냥 뒹굴고 아 눈싸움하는 로맨스도 못해갔단 말이지로. 아따, 이것이 불법인게. 개인이랑 꼬마가 어메 겁나 큰일을 해버렸네. 안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나는 이제 IQ가 430인 허경영인데 아, 눈싸움하면 나를 따라올 적 없죠. 내 눈을 바라봐. 난 눈을 부릅떠. 내 눈을 바라봐. 눈 깜빡이지 않아. 망설이 말고 아이컨택 라이 나우. 저게 근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 눈싸움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뭉쳐서 하는 그 눈싸움을 말하는 건데요. 아, 그래요? 난 그것도 잘하니까 상관이 없죠. IQ가 430이에요. 공중부양도 막 돼요. 내 눈을 바라봐. 넌 눈을 뭉쳤고 내 눈을 바라봐. 그 안에 누가 돌멩이 넣었어 왜? 어? 아파. 난 내 눈을 볼 수가 없잖아. 아파요. 누군지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라이 나우.